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장 보고 오셨습니다. 아직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네요. 자, 오늘 시장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PC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가 엇박자를 내면서 2750선을 반납을 했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내려간 가운데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또 주가 8만 원대를 웃돌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매도에 약보합권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오늘은 좀 주춤했지만 다음 달에 추가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상한가 스쿨과 함께 늦지 않게 전략들 준비해 보시죠. 자, 오늘은 이분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이분이 있어서 이 상한가 스쿨은 너무너무 든든해요. 자,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는 네. 계속해서 좀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갑니다. 네. 네,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다음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많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딱 이럴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뭐 랠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더 가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신규 매수 종목들을 찾기에는 좀 다소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그런 장세가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분위기를 좀 따라가시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키워드가 뭔지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잘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뭐 포트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거나 수익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줄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뭐 지속적으로 좀 나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막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뭐 처음부터 잡아서 지금 뭐 홀딩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여가시는 분들은 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성공한 그 케이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서 또 빠르게 또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또 전환을 하고 이런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단기적인 매매 차원에서 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좀 테마성 종목들을 같이 좀 노려보는 것도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뒤에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반도체 업종 안에서 불고 있는 그런 테마들을 다시금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새로운 또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또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제약주의 3파전이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나오고 있다. 근데 어제와 오늘은 반도체 우위가 좀 더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2차전지는 오늘은 좀 다소 아쉬운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전 앞으로 뭐 3월달 시장이 끝나고 4월달 시장이 와도 요런 이제 뭐 3파전의 흐름과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좀 위아래로 주고받는 요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지금 뭐 몇 거래일째 횡보를 좀 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뭐 하락 종목이 조금씩 좀 더 많게 나오는 장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2월달, 1월달, 그다음에 뭐 3월달 초 이게 비교를 했었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뭐 그런 이제 좀 활약에 더불어서 흐름들이 지금 주도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지수의 방향은 상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나와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추세를 뚫고 올라가주는 추가 액션들이 나와주고 하면. 시장에서는 다방면의 재료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한테서도 이런 이제 좀 수익의 랠리들이, 그 다음에 강세의 랠리들이 순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어제와 오늘 약간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 추세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뭐 부담스러울 만한 음봉
음봉이라던가 아니면 상승 추이를 깰 만한 그런 이제 부담이 되는 그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음봉들은 뭐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도 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장인데 또 매매하기는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수익을 내기에는 좀 다소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더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또 많이 또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갈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다음에 제가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후속 종목이 뭐가 있을지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같이 강의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같이 또 정보도 나누고 제 의견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고 까다로운 시장에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또 기회로 삼아 또 좋은 수익률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뭔가 반도체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우상향 그리는 좋은 종목들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도 짚어볼까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순환 랠리 후속주 이야기, 뭐 제약바이오주, 2차전지 이야기 다양하게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가장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또 시작을 해보죠. 반도체 네. 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실 종목 어딜까요?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를 뭐 차트라도 한 번은 꼭 보고 가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 뭐 AI 반도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종목이고 뭐 시가총액이 아니라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는 대장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좀 야속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너무나도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미 반도체의 추가 상승은 AI의 열풍과 광풍을 꺼트릴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도 신고가를 쓰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부터 이제 3월 한 중순 이후 때까지 횡보와 그다음에 조정 구간들을 살짝 거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쓰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 올라갔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마이크론과의 계약과 그다음에 이제 HBM 시장이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이 또 이제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에서 관심이 지속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약간 좀 주춤하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HBM 혹은 AI 반도체 열풍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광풍으로 좀 잘 불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뒤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테마성 HBM 종목들에게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종목이죠.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쓰고 오늘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분야와 이쪽 테마와 이쪽 업종에 있는 종목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심리들이 바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쪽 업종과 이쪽 테마에 적극적인 매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자극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뭐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으로서 여전히 또 강세 흐름과 시장의 열풍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진격의 한미 반도체라고 요즘 하죠. 또 신고가 말씀대로 보여줬습니다. 고공 행진이 요즘 참 눈부시고요. 오늘은 또 무려 17.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3만 4천 원으로 종가 마쳤는데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어디까지 더 오를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요. 이쪽 테마, 이 한미 반도체가 또 어떤 종목들을 이끌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으로 말씀 주시고 싶은 종목 어디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뭐 반대로 반도체가 좀 힘을 쓰면서 오늘 2차전지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좀 무거웠죠. 그래서 네. 뭐 그중에 뭐 이제는 대장이 LG 엔솔 혹은 뭐 에코프로 쪽이 아니라 삼성 SDI가 이제 저는
이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의 대장 역할을 확실히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삼성 SDI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 SDI는 좀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빠진 느낌이었고 그래도 뭐 오늘은 힘을 좀 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늘리고 그다음에 추세를 단기적으로 좀 바꿨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하향하는 추세가 눈에 보이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전국 이제 뭐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넘어야 할 이런 이제 매물대의 벽을 뭐 소폭이나마 좀 넘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확실히 좀 세 보이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확실히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바닥에서의 소폭 반등은 있었으나 삼성 SDI의 그 빠른 가파른 반격 추이를 아직까지는 뭐 뛰어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삼성 SDI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뭐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SK온이라던가 우리나라 이제 3대 배터리 대장 종목들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가장 이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미래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다른 기업들보다 좀 먼저 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뭐 지금 자막에는 뭐 3파전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배터리라던가 아니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티키타카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SDI를 다른 배터리 종목들 안에서 이제 좀 대표적으로 본 이유는 저는 이제 뭐 미래 반도체 쪽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쪽에 흐름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지금은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앞서가고 있는 전구체 배터리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은 뭐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고점 돌파라던가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양봉 보이면서 지난번에 곧 전고점이었던 뭐 494,500원 요선을 또 다시 뛰어넘는 그림들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테마가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한테도 불어주고 또 이제 급등 종목들 만들어주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오늘은 반도체 쪽에다가 포커싱을 맞춰서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하나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서도 하나 그다음에 뭐 제약주 쪽에서 이제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 이렇게 이제 좀 고루고루 이제 좀 편입을 하셔서 하나씩 돌아가는 순환매를 좀 기대하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좀 수익률들을 챙겨 오시는 그런 전략이 나오면 저는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전고체 배터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삼성 SDI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팔로우하고 따라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서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 말씀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 조금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 삼성 SDI는 그래도 덜 빠진 느낌이었죠. 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미래 배터리 테마에서 한 발 앞서고 있는 삼성 SDI 전고점 돌파 흐름이 보여지면 다음 달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 인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좋은 정보들, 종목들 그리고 뉴스들 많이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 키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와 삼성 SDI까지 오늘 짚어주셨고요. 또 말씀 주실 다음 종목 어딜까요?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조선업 종을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강조를 좀 했었던 업종이고 분위기를 잘 띄우고 있다가 뭐 어제 오늘은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뭐 시장에
뭐 반도체 외의 종목들이 뭐 대부분 빠지는 날이긴 했지만 최근에 이슈가 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뭐 그 미국에서 뭐 그 다리가 하나 좀 무너지면서 해운주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 반사익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조선 기업들한테는 약간 좀 그 책임 회피들이 좀 되면서 오히려 좀 악재성으로 좀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대표적인 조선 종목들이 뭐 부담이 큰 정도는 아니지만 추이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를 뭐 조선주의 악재로 몰아가는 거는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어제 그림에서는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번은 해보고 체크를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좀 보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왔었던 내용들은 좀 단발적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선주에 나는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조선주의 업황 개선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좀 기대의 심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은, 낙폭과 뭐 하락은 아니지만, 뭐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오션 이라던가 뭐 H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조선 기업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 재무 구조가 많이 개편이 되고 펀더멘털이 상당히 개선이 된 거에 비해서 주가의 반응은 여전히 거기에 그 달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뭐 여전히 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시기가 너무 많이 길었죠. 그리고 2023년도에 한번 흥행이 됐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조정, 그다음에 시장의 조정과 함께 한번 힘을 좀 뺐다가 이제 다시 거래량 늘리면서 돌파하는 액션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국제유가 모멘텀이라던가 그다음에 미국의 중국 제재 이런 이제 단발적인 모멘텀을 받았지만 뭐 이제 또 비슷한 계열의 또 좀 가벼운 그런 좀 악재들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추이가 깨지지 않는 상황과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조선주들의 이런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지금 뭐 펀더멘털 개선이라던가 앞으로 2024년도에 뭐 흑자 개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을 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뭐 과거부터 조선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를 통한 조정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굵직굵직한 큰 종목 위주로 잡아주시네요. 세 번째로 삼성중공업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승세 보였는데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빠졌고요. 지금 뉴스로 인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잡아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조선주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보이셨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디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종목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상한가 스쿨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타이틀이 또 상한가 스쿨인데 또 우리 종목들 제가 특히나 골라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요즘에 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반도체 종목 안에서 또 상한가 종목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YC캠이라는 종목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은 2월 달에 추천을 드려서 그동안에 이제 또 많은 수익률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할 때마다 강조를 드렸었던 HBM 안에서 부각이 덜 됐었던 종목이고 지금 엄청난 랠리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노출이 덜 된 종목들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이것이 노출이 되면은 한 방에 크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좀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스템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또 같이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골라드려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YC캠도 추세가 올라가는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수익률을 좀 더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에서 한 2개월 정도가 이제 좀 쌓여가고 있는데 대략 한 8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YC캠은 뭐 여전히 저는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이슈가 붙어서든 간에 뭐 HBM 쪽이든 아니면 뭐 유리기판 쪽이든 아니면은 뭐 그 이제 뭐 수주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부각이 되든 저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많이 좀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냥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종목인데 지금의 그 상승률보다는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혹은 뭐 이제 앞으로 제가 기대하는 세 자리 수익률까지 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새로운 과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다시 잘 찾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하고 크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또 기대를 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던 간에 과열이 되어 있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저는 편입을 하지 않고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튄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그 마음들이 지금 흔들리시겠지만 제가 골라드렸던 YC캠이라는 종목도 2월달 초면은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1개월 정도 그 다음에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2개월 정도 되니까 뭐 20%, 30%, 40% 쌓여 있었던 수익률이 이제는 또 80%까지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때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축하드리고 그 당시에 일찍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이었고 아니면 이제 요거를 놓치셔서 좀 배가 아프실 만한 분들에게도 지금 이 종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 매수를 담아야 되고 또 새로운 수익을 도전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 바닥에서 시작이 되는 종목이다. 근데 지금 HBM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덜 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제2의 YC캠이 계속해서 좀 나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돌려보고 오늘 또 기가 막힌 종목을 하나 또 골라서 오늘 또 강의에 녹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또 좋은 수익률 종목들이 나오고 우리가 상한가를 여러 번 맛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상한가 종목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더 좀 편하게 기분 좋게 그다음에 좀 더 좀 공격적으로 한번 좀 찾아보시고 저랑 같이 해드리는 강의를 집중하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반도체 후속주 마지막 특징주로 YC캠 들으셨습니다. 자, 80%나 수익을 얻었다니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등세 보이더니 11.23%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즘 이 HBM 관련해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노출이 되면 또 크게 한방 터뜨린다라고 하죠. 우리 전문가님이 또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또 귀를 쫑긋 열고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정현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토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 보이시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보입니다. 요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4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벌써 3월달에 또 다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이번에는 오늘 방송은 또 3월에 또 마지막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도 그 다음에 이번 달에도 또 저의 종목 안에서 또 상한가가 또 잘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는 아직 터지지 못한 뭐 그런 종목들도 뭐 4월 달에는 또 상한가라던가 또 급등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또 열심히 종목을 고르고 열심히 또 강의해드리고 시장의 트렌드랑 또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HBM에 대한 얘기를 뭐 많이 했죠. 뭐 계속해서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고 그 전부터 이제 뭐 키워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인지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공부를 좀 많이 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런 거를 다시 다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제 노란톡 주소가 또 올라와 그 링크가 있죠. 그래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뭐 2월 달에 했었던 저의 또 상한가 스쿨 방송 혹은 저의 또 온라인 무료 방송 녹화 자료들 이런 것들은 다 남아 있고 제가 그 방송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HBM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기본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 뭐 반도체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그런 방송들도 같이 좀 접해 보시면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차트를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뚫어버렸죠. 굉장히 좀 강한 시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워낙 또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의 하락 종목이 더 많다 하더라도 지수의 추이와 흐름이 아래쪽으로 꺾이질 않고 굉장히 또 좋은 랠리들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뭐 좀 기대 심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추이를 계속해서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준다라고 하면은 꺾일 리가 없겠죠.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들이 가장 좀 상징적인 종목이었고 과거에 이제 뭐 2년 전, 3년 전 뭐 반도체 종목들이 그 당시에 랠리를 보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트렌드를 이끌었고 그 이후에 후발적으로 달려가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끝을 찍을 때까지는 뭐 굉장히 강력하게 같이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SK 하이닉스한테 흐름을 좀 먼저 빼앗겼다가 삼성전자가 좀 반응들이 좀 더딘 그림이 1월달, 2월달, 뭐 3월 중순까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뭐 상징적인 우리 또 삼성전자가 열심히 좀 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히 뭐 이번에 8만 전자를 겨우 넘은 뭐 그 정도의 단계지만 9만 전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부응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순매수세들이 요즘에 삼성전자한테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3월달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뭐 한 주 전 뭐 이제 조금의 시간을 좀 뒤로 거슬러 가서 이 급등이 나오고 추세를 바꿀 수 있었었던 이 돌파봉이 나왔었던 시기에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그 행사를 했죠. 이제 뭐냐면은 AI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엔비디아의 뭐 계획이라던가 뭐 신제품 발표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도 이제 그 참여를 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지금 SK 하이닉스가 거의 또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과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자가 그 젠슨황 CEO한테 엔비디아의 이제 대빵이죠.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이 HBM 기술이 어떤 것 같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HBM 기술은 기적과도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막 치고 질문을 들어가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신제품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샘플도 내놓고 했는데 삼성전자의 HBM은 엔비디아에서 쓸 생각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GPU에 들어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아니 삼성전자도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을 하고 엔비디아 쪽에 이제 삼성의 HBM도 납품을 시작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터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랠리가 이때 이후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신규 새로운 기술력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죠. HBM의 또 새로운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실게요. 12대짜리 실물을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이제 공개를 또 해줬고요.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칩 탑재 부각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또 이어졌어요. 그래서 HBM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또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디램 업계에서는 지금 뭐 HBM에 대한 싸움이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율 1등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2등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3등이 마이크론인데 뭐 기술력들은 요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음 뉴스 기사 볼게요. HBM의 추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SK 하이닉스를 따라가고 있는 추격자라는 뜻이겠죠. 삼성전자가 초격차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새로 출시할 제품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의 HBM보다 아직 출시가 안 된 그쪽에 들어간 HBM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신제품에 대한 HBM 기술을 삼성전자가 그 전에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기싸움을 엄청나게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우위에 있고 주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태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뛰어난 기업이지만 삼성전자의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신기술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1등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에서는 굉장히 또 자존심에 또 스크래치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이라던가 노하우라던가 자금력이라던가 모든 것이 SK 하이닉스한테 뒤질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추격을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한테 당연히 빼앗겨지고 싶지 않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1위의 점유율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HBM 시장 안에서 막 새로운 기술 발표라던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지금은 5단계 HBM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세대 HBM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내용들 뭐 기술 발표들 그 다음에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뭐 지난번에는 HBM 5세대에 삼성전자가 12단 개발에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된 뭐 16단짜리 HBM이라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HBM의 뭐 6세대 새로운 기술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감과 뭐 양산 계획들 이런 것들 아니면 샘플 이런 게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계속해서 경쟁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열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재료 즉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뭐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도 지금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이 여전히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한미 반도체는 끝이 어딜지 모르게 달려가는 이유가 이런 이제 경쟁 구도에서 모멘텀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도 요즘에 뭐 미쳤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한미 반도체가 이번 주 안에 주가 상승률이 거의 50% 가량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일단은 우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상징적인 종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AI 반도체가 지금 뭐 끝물이냐 아니면 더 가냐 요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한미반도체의 분위기를 보면서 약간 좀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뭐 나온 뉴스 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이랑 장비 계약 추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고 진격의 한미반도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신고가가 됐다. 그리고 거기 안에 또 여전히 키워드는 HBM 수요 견조 기대감 뭐 HBM이라는 키워드가 뭐 지금 반도체의 거의 뭐 90% 이상의
이상의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 측면에서는 HBM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세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뭐 너도 나도 HBM 관련된 종목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좀 열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 과거에 제가 이제 반도체 강의를 좀 많이 했었고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많이 제시를 드렸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방송들을 보니까 물론 그중에서는 뭐 많이 뭐 아까 이제 YC캠처럼 많이 올라가고 뭐 상한가를 터트린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금 적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한데 제가 골라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은 승률이 또 100%가 다 나오더라고요. 주식에 뭐 100%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승률 모든 제가 제시드렸던 이 상한가 스쿨과 그다음에 이후에 이어지는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제시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은 모두 다 이제 전부 성공 사례로 나왔었던 이런 좀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우리 전 화면을 보시면은 강조를 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아니, 이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2월 13일 날, 제가 전에 방송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돌파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을 기대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기 다시 시작이 된 반도체 랠리, 급등주를 또 선취를 하자. 그 다음 화면에서는 이제 또 삼성전자가 또 지난번에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어요. 새로운 반도체 순환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방송 화면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랠리 시장이 오늘도 왔고 어제도 왔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또 8만 전자를 또 뚫고 올라가고 전고점 돌파와 또 52주 신고가를 또 기대를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과 자극제들은 반도체 시장을 계속해서 좀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과열이 너무 되어 있는 종목을 야수의 심장으로 따라가자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뭐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같이 매매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감이 너무나도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약간 좀 지표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시작될 수 있는 부각이 덜 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도 오늘 2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과거 이제 한미반도체처럼 2023년도 후반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고점이 이제 뭐 4만원 부근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서 빠졌었던 저점이 2만 5천원 하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하방으로 내려오고 막 몇십 프로의 마이너스가 찍히는 구간들을 전부 우리가 또 수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제 좀 잘 가는 종목들을 타서 뭐 이제 뭐 추격 매수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뭐 가는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잘 갑니다. 한번 랠리가 나오고 시장의 주인공이 됐던 종목들은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만 지금 이런 종목들을 뭐 저는 추천을 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좀 뭐 리스크가 동반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실제로 대응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제가 해드렸던 강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표가 되고 반도체 시장이 죽지 않았음을 보이다 보니까 새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잘 파고 들고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시작이 되는 종목들도 충분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첫 번째 양봉이 나왔었을 때 이때 제가 제시를 드렸었죠. 관련 관심주 제시 사이맥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뭐 이렇게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제법 뭐 괜찮은 상승률과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저는 더 가능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제시를 드렸고 단기간 안에 또 25% 가량의 추가 상승률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찾는 거를 목표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로첼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제가 1월 달에 반도체 랠리를 이용을 해서 처음 제시를 드렸던 위치는 이제 바닥에서 막 돌파가 되는 딱 이 시점이었거든요. 제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과거에 많이 빠지고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막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종목을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특징주 시간에서도 대체 종목으로 많이 제시를 드렸었는데 알게 모르게 이 종목이 뭐 뉴스나 재료도 없이 알게 모르게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대략 한 50%가량의 상승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그니까 지금 뭔가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이제 과일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뒤늦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도 이런 상승률과 수익률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조금 빨리 지금 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시장이고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도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가치 종목이 아니라 약간 지금 열풍과 광풍 테마성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멘텀들이 더 들어와줘야 되는데 모멘텀들은 앞으로 이제 HBM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뉴스, 삼성이 차세대 GDDR7 D램을 베일을 벗었다. 대량 양산이 임박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차기 GDDR7 D램 제품의 세부 사양을 오늘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샘플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선보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샘플 단계에서는 보통 공식화시키고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대량 생산이 이제 거의 뭐 샘플 수준이지만 임박이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때는 약간 SK하이닉스랑 서로 이제 좀 견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조금이라도 좀 마음 급하게 나가려는 그런 액션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GDDR7 같은 경우는 HBM은 아니지만 HBM과 마찬가지로 같이 약간 수익성이 높은 그런 이제 좀 메모리 제품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삼성이랑 그다음에 SK하이닉스랑 그 메모리의 또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HBM과 더불어서 뭐 GDDR7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 여기에서는 또 관련된 종목들이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로 또 수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참고로 이 뭐 GDDR7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제 뭐 AI 반도체, AI 칩, 요런 거를 이제 좀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GDDR7은 그 엔비디아의 GPU에 특화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메모리 반도체, 여기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좀 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또 특징주로 부각이 되고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뉴스를 좀 노출을 시키면서 장중에서 살짝 좀 반응을 보였어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에이펙트 삼성전자 HBM을 이을 업계 최초 GDDR7 공개 임박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뭐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쓰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반응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 GDDR7도 오늘 시장에서 또 새로 오픈이 된 이슈고 지금은 샘플을 노출한 단계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대량 양산이라든가 추가적인 뭐 계획과 뉴스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이거 GDDR7 관련해서 대장 종목은 지금 봤을 때 에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에이펙트가 지금 사실 바닥의 종목은 아니에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랑 이제 좀 성향 맞추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 바닥에서 좀 부각이 덜 됐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C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뭐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삼성, 엔비디아 업계 첫 차세대 D램 GDDR7 여기서 유일한 파트너사로 이제 부각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중간에 한번 액션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향에 맞게 관심 종목을 한번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뭐 반도체 뉴스들이 뭐 어떻게 흐름이 이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HBM 혹은 미래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싸움들을 계속해서 좀 느끼고 흐름을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 올해 HBM의 비중이 두 자릿수로 올라와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미래 가치는 더 좋아질 것이다. 왜? HBM의 비중이 두 자릿수로 올라올 테니까.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메모리 시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많진 않아요. 2023년도에는 8.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HBM이라는 게 이 지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D램 5개를 만들 바에는 HBM 하나를 만들어서 파는 게 수익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진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HBM의 키워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8.4%인데 2024년도 말까지 해서 추정치가 대략 비중이 20%,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HBM의 비중이 20%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시장에서 굉장히 그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전망, HBM의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 개선이 좀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뉴스, 긍정적인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인디애나주에 공장 건설, 그 다음에 5조 원을 투자를 한다. 미국에서 SK 하이닉스가 대규모로 HBM 그 패키징을 위한 첫 주요 시설을 건설을 한다라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분위기를 계속해서 띄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 시장에서의 모멘텀 자극제들을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또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또 분위기도 봐야죠. 삼성전자가 올해 HBM 최대 출하량을 2.9배로 상향을 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개발자회의에서 발표를 한 게 12단짜리 5세대 HBM이었는데 차세대 16단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다. SK 하이닉스와의 기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 학회에서 증산 여력을 또 드러냈다. 이렇게 직접 나가서 이제 뭐 브리핑하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지금 HBM4 이제 지금은 5세대 HBM이 HBM3E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되겠죠. HBM4 코드명 스노우볼트도 이제 뭐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앞서서 먼저 발표를 하느냐. 요거의 싸움일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발을 같이 걸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그런 그 업종에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뭐 리서치 기업들 안에서도 그렇고 와 그럼 이제 HBM 시장이 너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무엇일까? 아직 부각이 덜 된 종목이 무엇일까? 제가 막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처럼 막 리서치 센터에서도 막 그런 종목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들을 보면은 다음 화면이요. 보면은 HBM 숨은 수혜주 찾아 나선 리서치 센터, 그 다음에 뭐 KB증권은 DI, 대신증권은 3월 14일날 테쿠잉, 테쿠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테쿠잉이라는 종목을 뭐 이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월 20일 SK증권은 사이맥스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숨겨진 HBM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여기 또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2의 한미반도체가 무엇이 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리서치 센터에서도 사이맥스가 나왔는데 3월 20일 날 SK증권에서 사이맥스를 또 제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죠. 3월 20일이 아니라 저는 3월 4일 날 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을 제시를 드렸고 이 사이맥스라는 종목은 뭐 지금 여전히 랠리를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보고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이미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언급이 돼서 봤는데, 유니셈은 제가 최근에 제시를 한번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저는 뭐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HBM에서 약간 아직까지는 좀 노출이 덜 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저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난번에 이제 듣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좀 더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YC캠이라던가 로체 시스템즈는 50%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의 후속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이런 이제 관심 종목들은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자, 우리 아무튼 뭐 이래저래 반도체, 특히나 이제 HBM 시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뭐 굉장히 좀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는 이거다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 흐름은 죽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1등 종목, 새로운 히든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오늘 발굴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HBM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오늘 저의 원픽 종목,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드릴 건데요. 자, 포인트를 좀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2024년도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럼 테크윙이 이 녀석이 뭐길래 이렇게 잘 올라가? 하고 이제 봤더니 테크윙의 주가 급등, HBM의 검사 장비, 이거를 올해 양산을 한대요. HBM의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하는 검사 장비를 올해 양산을 하는데, 근데 그 힘을 가지고 2024년도에 200%의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했던 종목 중에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있었죠. 에이펙트가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강세,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이제 상한가에 찍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 에이펙트라는 종목을 이게 어떤 기업일까 하고 보니까, 에이펙트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아까 이제 그 검사 장비, 테스트 업체, 계속해서 이제 그 공통 분모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내일의 특징주가 될 이 에이펙트라는 기업은요, 반도체 제조 관련해서 후공정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검사 장비를 하는 그런 이제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죠. 한번 그 또 흐름을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또 상한가를 냈었던, 제가 상한가 스쿨에서 상한가 종목을 굉장히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스템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30일 날 여러분들,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히든 종목을 제시드리는데, 저스템 이 종목을 이번에 제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스템이 기분 좋게 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스템이 부각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저스템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 협력 가능성, 수율 기술력 부각. 그러니까 이제 검사 장비와 테스트 장비 업체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HBM을 만들고 이 수율들을 높여가지고 경쟁력을 좀 가지자, 마진을 좀 높이자, 이런 취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스템도 그렇고, 아까 봤었던 에이펙트도 그렇고, 200%를 가고 있는 테크윙도 그렇고, 이 수율 싸움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수율 전쟁이 본격화됐다. 국내 검사 장비 종목이 들썩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죠. 테크윙은 1년 사이에 366%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익성의 핵심은 수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HBM을 만드는데 수율 개선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술, 그 다음에 장비 기술을 가진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오늘 저는 이 포인트에 맞춰서 동일한 이슈와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노출이 덜 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을 골랐습니다. 제가 여기 모자이크를 살짝 했는데, SK하이닉스와 HBM 모듈,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상한가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YC캠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닥에서 부각이 덜 되고 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YC캠이, 그 다음에 TV방송에서도 AS를 해드렸었던 YC캠이 어제 상한가를 가고 지금 80%의 상승률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우리가 바닥에서 이제 잡았죠. 제가 노란톡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리드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렸었던 이 종목인데, 저랑 이제 그 제가 방송을 하지 않는 날에도 장중에도 함께 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위에 QR코드 타고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후 이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할 건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입장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좋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상의 차트인데 지금 흐름이 바닥을 다지고 제가 좋아하는 윗꼬리 패턴들이 나오고 있죠. 이 위쪽에 매물대를 다시 소화를 해낸다라고 하면은 위쪽 공간이 단기간으로 열리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까지의 거리 30%가량의 수익을 일단은 목표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HBM 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는다라는 거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더 높은 목표 수익률을 또 같이 노란톡을 통해서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 8시에 저와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이 1등 종목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이 HBM 모듈에서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검사 장비가 어느 기업인지 같이 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8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링크 뜹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보이시죠?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입장 가능한 이 배너도 보이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으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